바람이 안 좋고 바람 할 만한데 낚시가 없어요. 원투를 할 건데 오늘도 흥무시로 오늘 아마 뭐 내양 정도 바람 많이 불 겁니다. 지금 내양 날물 중날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볼 때가 이번 주도 날씨가 안 좋습니다. 목요일 하루만 좋고. 지금 수온 겁나 떨어졌네요. 13도 선이 무너졌어요. 12.6도 뚝 떨어졌어요. 수온이 갑자기 거의 1도가 뚝 떨어졌어. 울면 대물이지 이런 날씨에. 그래서 와 진짜 많네. 오우씨 이거 다 잡겠다. 오우씨 비면 다 숨기는 이게 눈이라 생각한 얘기거든. 내가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알았어. 으아! 대물! 오, 낚싯대 휘어지는 것 봐. 빨리 건져! 들보 안 돼? 뜰채! 뜰채 갖고 와! 그럼 대물 건졌어, 대물. 뜰채 갖고 올게, 뜰채. 뜰채. 진짜다. 아, 의자가 운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심했다. 완전히 들어갔어. 완전히 완전 들어가 버렸어. 운명하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너 의자를 안 앉으면 무조건 접어야 돼. 아까 나처럼 나 화장실에서 의자 접었잖아. 낚싯바늘로 이미 입수가 돼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원투대로 한번 해볼게요. 보인다. 찍어줄게요.
어디에 보여? 아, 오, 그러네. 형체가 있다. 아직 희미해, 희미해. 형체가. 걸었어? 대물, 대물, 대물. 오, 낚싯대 휘어지는 것 봐. 빨리 건져, 건져. 건졌어, 건졌어. 어디? 어디, 어디? 와, 대물! 대물이다! 대물 건졌습니다. 대물 의자. 아, 여러분 덕분에 건져냈습니다. 오늘 장 봐야죠. 오늘 동태 있으면 동태찌개 먹고 저녁 먹방, 없으면 칼국수. 오, 동태 겁나 무거. 언니 하나 드리고. 동태가 사이즈가 완전 실해요. 무슨 부실이 같아 크기가. 부실이. 부실이 같아 진짜. 봐봐, 부실이 같아 크기가. 어떻게 쓸어드릴까 여러분들? 네? 심심한데, 동태 심심한데 어떻게 쓸어드릴까요? 뭐, 예? 네? 먹기 좋게 쓸어드리면 되나? 쭉! 쭉! 쭉 빼기! 안도질 당한데. 뭐 있지? 자, 화면 보이죠? 이거 봐봐. 주둥이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봐봐. 허이, 주둥이 빨리 안 닦고? 물을. 물을 어찌나 좋아하니? 야, 수영 같아. 너 주둥이 다 젖었어. 루, 와서 벨 누르자. 주세요.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누르고. 세게. 혼자 밥 주세요. 밥. 껐잖아. 다시 눌러. 그럼 풍자 먹방 먼저 볼게요. 풍자 밥 먹방 합시다. 물기가 지금 탁자에 장난 아니네. 천천히 먹어. 채 앉아. 앉아서 먹어. 앉아. 채 채. 그래, 앉아. 천천히 먹어. 야, 맞아. 물을 깔고 했어야 된다. 미리 넣나? 아니야, 상관없어. 물도. 동태에서 동태에서 씨발. 어? 멸치 액젓. 간장 하나, 둘, 미원이요? 한 스푼 청양고춧가루. 그냥 나와봐. 엄마 그게 없어. 한 스푼. 어우, 먹자. 이제 배고프다 오빠야. 이게 찌개 중에는 부대찌개, 김치찌개 이런 건 소주 없이도 먹을 수 있지만 이 동태찌개는 소주 없이 먹기 힘들어요. 국밥도 마찬가지예요. 설렁탕, 다른 설렁탕, 뭐 소머리국밥 이런 것들은 저기 하지만 이게 순댓국밥, 뭐 돼지국밥 이런 거에는 또 소주 없이 먹기 힘들거든.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 요리들 있죠. 동태찌개에 소주 없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힘들지. 간장. 자, 속 한번 애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짠! 자, 계신 분들, 자, 짠! 소 두부 한 번 다 넣고 모두 들어갔고요. 내가 그렇지만 진짜 맛있겠어요. 다 넣었어요.